to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글로벌 대세에 컴백했다 하면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의 최정상을 석권하는 K-POP 대표 아티스트입니다. 정규 2집 판타지 3부작 시리즈로 빈틈없는 활약을 보이고 이제 그 시리즈의 완결편을 발표한 더보이즈 함께하는데요. 제이콥 현재 케빈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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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블레스드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우후!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 인사 할 텐데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부터 해주세요. 아, 저 아닙니다. 왜 현재 씨 왜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이콥 씨, 제이콥 씨 먼저 하셔야죠. 현재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네. 그래도 형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나? 네. 제이콥 아, 네. 씨 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스윗 보이스 제이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인사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 보통 이제 자기가 좀 먼저 치고 나와 줘야 되는데 케빈 씨 왜 주춤했어요? 지난번 멤버들이 한 걸 보고 네. 사실 그 뭐지? 편집본을 본 것 같은데 네네. 여러 번 이제 멤버들이 한꺼번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 보셨구나. 네. 아, 그래요. 아니, 다른 멤버들이 이제 하고 갔는데 이 조합으로는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러브 게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사실 이 세 명의 조합이 예. 아까 뭐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예. 주춤주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주춤거리는 멤버들이 예. 다 같이 모여 있어서 좀 네.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아니, 이 조합 뭐지라고 생각을 했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약간 좀 오늘 노잼 라디오가 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니에요. 세 분이 뭉쳐 있기 때문에 노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네. 그러면 현재 씨 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제이콥이 맏형이다 보니까 예, 어디 맏형이 좀 오늘 끌고 가나요? 예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맏형 좀 불안한데 지금. 아, 근데 괜찮아요? 동갑이에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예. 도와줄 겁니다. 10점 만점에 케미 몇 점 생각하십니까? 세 분의 케미. 한 7입니다. 오, 네. 7 정도. 7? 나쁘지 않네요. 네, 제이콥 씨 7로 보고 예. 좋습니다. 케빈 씨 몇 봐요? 저도 동의하는. 7 정도 네, 봐요? 7점. 현재 씨 몇 봐요? 저도 7 보겠습니다. 7. 예. 저 한 9 정도 보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해 볼게요. 더보이즈가 정규 2집 예, 판타지 파트 3 러브레터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눈 뜨자마자 자체 콘텐츠 딱 봤는데 더보이즈 뭐 연애 편지 러브레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야 이건 하고 아 사실 너무 걱정했어요. 그 제목을 보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티저만 저 맞아요. 티저만 네. 봤는데 아. 오 티저만 공개가 됐어요 지금. 근데 네. 현재 씨 너는 내 목소리만 들어 이건 뭐예요? 아 사실 선우 씨한테 그 러브레터의 컨셉이 네. 약간 짝을 짓는 예. 그렇죠. 프로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춰서 네. 충실하게 임하다 보니까 그런 네네. 컨셉을 아 그래서 본인도 그거 봤죠? 내 목소리만 들어 봤죠? 영상 티저 못 봤어요? 저 봤죠. 예, 네 봤습니다. 그 편집된 거 보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네. 그 직원분들이 있는 단톡방에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 그거 좀 내려달라 이거 컨셉 아니 이거 프로 네. 없애자. 아, 더 일찍 얘기를 하셨어야지. 촬영을 다 하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원래 근데 직원분들께서 네. 너무 재밌게 나왔으니까 걱정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주현 씨가 그 얘기한 그 다 그 도라이가 됐다는 프로가 이 프로그램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케빈 씨는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혹은 요거를 좀
잘 봐달라 본인 스토리 중에 아. 뭐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저희 둘이서는 네.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네. 연애 편지가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촬영을 했었지만 네. 그냥 재밌게 놀는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어느 순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다가 언제 알았어요? 사실 이제 캐릭터 네. 분석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그걸 대본 받고 이게 봐야 되니까 네. 레퍼런스 여기서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레퍼런스 보고 이제 알았어요. 네. 네네. 여러분 이거 예 자체 콘텐츠 뭐 많은 재미를 줄 것 같아가지고 예 세 분의 활약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또 더보이즈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2017년 데뷔잖아요. 네. 그래서 데뷔 가수 동기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전으로 2007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2007년과 2017년 음악을 왔다 갔다 예, 크로스 차트로 꾸며 드릴 거예요. 네. 예, 먼저 2007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살만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안 본 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건 좀 어때.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잘 챙겨 먹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너 무척 오래 가잖아.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멋부리지 말고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참 미니홈피를 점령했던 2000년대 대표 감성 힙합곡 프리스타일의 스치인 불명이 2007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한숨만 쉴 거라고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 눈만 뜨고 있지 사는 게 아니라고 당분간 그 심장은 잠시 멈출 거라고. 프리스타일의 수치인 불명이란 곡입니다. 야 이거 점령에 뜨는 DJ인 저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 이거 해내네요. 우리 제이콥 씨 점령. 어려운 발음입니다. 네. 자 수치인 불명. 전화하면 멤버들 중에 전화 제일 안 되는 멤버 누굽니까? 제일 안 받는 멤버? 사실 뭐 전화는 저희가 다 잘 받아요. 어? 그래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또 이제 직업상 네.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전화는 무조건 받는 편이고 네네. 문자? 문자를 네. 안 보는 제일 늦게 보는 멤버 누구입니까? 영훈이요. 아니 왜 그런데요? 왜? 영훈 씨는 왜? 그냥 잘 안 보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네. 그러면 만약에 급한 공지사항이나 급한 전달이면 영훈 씨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뭔가 지금 갑자기 뭐 해야 돼 문자 남기면 혼자 몰라. 이제 몇 명은 네. 그걸 안 보니까 전화로 네. 이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영훈 씨한테는 전화를 해야 되네요. 전화하면 바로 받으니까. 맞아요. 편하죠 저희. 그러면 영훈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앞으로 문자 좀 체크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거면 핸드폰을 좀 없앴으면 차라리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핸드폰 없애면 전화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훈아. 열심히 앞으로도 문자 할게. 제구 씨. 가끔씩 먼저 나한테 문자 주는 적이 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나한테 문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뭔가 제이코 하는데 왜 했는데 대답이 없어. 되게 늦게 와요. 맞아요. 가끔씩. 네. 그래. 케빈도 그럼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Hey man. 앞으로는 냅다 그냥 형의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러 전화할게. 너무 스윗하다. 뭐 고백이야 뭐야. 너무 스윗하네요. 영훈 씨 전화 잘 받아주시고 문자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예.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할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받고 있는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가 2017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카드의 올라올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카드의 멤버 그
뎀씨. 네. 뎀씨가 K-pop 스타 미국 오디션에서 한국 온 거 알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또 K-pop 스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 네. 진짜 어렸을 때 제가 그거 보고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아, 제가 나왔나요? 예, 예, 예. 문형서. 그죠? 어, 그 너무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어, 어, 내가 이 얼굴 어떻게 기억하지?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예. 와. 어, 그때 진짜 어렸을 때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 생각. 하면 할수록 이제 어른이 되고 예. 어, 생각할수록 우리 부모님 많이 대단하구나. 아. 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보내주시고 기회를 이제 다 하게 해주신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의 네. 마음을 안 거야? 이제 네. 이제 네. 아유 다 컸네요. 부모님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짧게. 아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딱 지정해서 예. 엄마로 가겠습니다. 엄마로 예. 보실 확률이 더 높아가지고. 엄마. 어,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하시고 그때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어, 그때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오. 열심히 앞으로도 할게요. Love you. 어, 그치. 어우, 오늘 아주 스윗한 얘기 많이 하고 가시네요. 그죠? 어, 과거에 준영이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전에 예. 어. 네, 사실 처음 한국 왔을 때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어, 네, 그런 걱정 필요 없었다. 오. 왜냐하면 좋은 멤버들과 좋은 분들이 계셨기에 어. 네,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걱정 좀 덜어내고 어, 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사실 어렸을 때는 너무 걱정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말도 어려운데 그렇죠. 네. 예. 한국어 어렵습니다. 왜, 한국어 어려워요. 한국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전 국민을 폭풍으로 물들인 2세대 대표 아이돌 원더걸스의 텔미가 2007년 노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노래만 나오는데도 이 따라 부르게 되고 춤이 저절로 쳐지는 정말 온 국민이 사랑했던 음악이었어요. 맞아요. 난리 났었습니다 이때.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동남 아시아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아. 그냥 백화점에 뭐 쇼핑 이런 뭐 옷가게 뭐 이런 데 다 나왔었어요. 네, 동남아에서 캐나다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네. 네 그렇습니다. 원더걸스 Tell Me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청량 칼군무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금둥이들 골든차일드가 2017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담다디 오르고 있습니다. 어, 케빈 씨가 안무를 기억을 하고 있네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오, 그 자연스럽게 그쵸 기억이 네. 나죠. 네. 음악을 네. 들으니까 예. 맞아요. 현재 씨도 예. 담다디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골든 차일드 멤버 중에 우리 장준 씨가 아. 지금 피지컬 아, 100 시즌 2에서. 맞아요. 어마어마한 근육량을 선보이며 정말 너무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더보이즈 멤버 중에. 피지컬 100에 추천한다면 한 명만 나갈 수 있어. 그 프로그램에 누구 어떤 멤버 아, 추천해요? 케빈. 아 케빈. 어, 그러니까 뭐 예. 희생양으로 딱 좋은 사람이죠. 네. 아 왜 희생양이에요? 왜? 아 제가 사실 장준이와 얼마 예. 전에 문자를 나눴어요. 네네 뭐래요 장준 씨? 제가 피지컬 100 너무 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어. 또 시즌 2가 나왔길래 예. 봤는데 장준이가 나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죽다 살아났대요 장준 씨. 그래서 야 너 여기 왜 있냐 하니까 어. 아 자기야. 엄청 섹시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 너 기대해라. 어,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 모습을 네, 보고 맞아요. 아 고생했다라는 네. 문자를 나눴습니다. 네, 혹시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현재 씨 한번 도전 어때요?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 하지만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은 예. 그런 곳에 나가면 정말 예. 늑대 사이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현재 씨는 사실 조금 예, 네. 어렵고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케빈 씨는 어떻게 우리 멤버 중에 그래도 한 명이 나간다면 나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의상 피팅을 하면서 하면서 뭐지? 몸 체형이 네. 많이 커졌다고 스타일리스트 쌤께서 피지컬 시즌 3 나갈 준비하고 있냐고 그런 멘트 농담을 하셨는데 했었어요. 그 정도로 꾸준한 운동을 제가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지금도 어떻게 좀 근육량이 좀 어떻게 활동 중이라서 좀 조금 줄고 빠졌어요? 있었는데 네, 어제 오늘 사이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교복 입고 정말 촬영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오랜만에 교복 입고 이렇게 촬영해본 느낌 각자 좀 얘기해주세요. 그 약간 학교 뭐 철봉에서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네. 이렇게 뭐 많이 했잖아요. 느낌 어땠어요? 오랜만에 학교에서 그 촬영해보니까. 일단은 네 그 학교에서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네. 농구도 하고 철봉도 저는, 막 하고 맞아요. 네. 음악도 이제 드럼도 치고 하니까 되게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옛날 생각 많이 네. 났었어요? 케빈 씨 어땠어요? 저희는 캐나다에서 교복을 안 입었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새로웠겠는데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드라마에서 보는 K학교의 그런 환경을 네. 느낄 수 있어서 뭔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네, 촬영했습니다. 그 약간 새로운 도전이었네요. 네. 그랬네요. 우리 현재 씨는 어땠어요? 그 개인 컷 촬영하면서 책 보고 있고 막 이런 맞아요. 거 굉장히 서정적으로 촬영하셨던데. 네, 책을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보기도 했고. 뭐 이렇게 베고 네. 뭐. 예.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좀 책 덮고 자는 신도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글만 보면 좀 바로 눈이 좀 잠기는 스타일이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어려움 없이. 네. 어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눈물 연기만 좀 힘들었어요? 눈물 연기 예. 힘들었는데. 예. 너무 또 리얼하게 울어서 네. 또 이제 아이돌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리얼하게 울어서 나와서 좀 장면이 많이 없어졌던 그래. 아니 그래서 나 감독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왜냐면 저거 조금 길게 조금 더 주셔도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좀 저 너무 아쉬웠거든요.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한 4초 정도 갔어도 되잖아요. 또 오히려 네. 감독님이 저를 지켜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또 이제 뮤직비디오는 사실 예. 청량해야 돼서요? 네, 청량하고 이 멤버들과의 그 그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혼자 너무 예. 찡그려지고 막 그런 너무 처절하게 울어버렸어가지고 그때 네. 그림 맞춰주느라 감사하다고. 그러면 지금 너무 짧게 나오는데 아쉽진 않아요? 물론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서 이 뒤에 아니 저는 뮤직비디오 봤는데 처음에 5분이 넘게 뜨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뭐 어떻게 찍은 거야? 어떻게 촬영한 거야? 이러고 봤는데 뒤에 이제 영상이 있죠. 한 3분 30초에 음악이 끝나고 뒤에 영상이 너무 내추럴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넥타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네, 압도적 카리스마로 전국민을 열광시킨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가 2007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씨가 복면가왕에서 70대 복면가왕이 됐습니다. 춤대고 노래대고 너무 실력자예요. 우리 케빈 씨도 예전에 같은 프로그램 나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많이 설렜어요? 아니면 떨렸어요? 떨렸는데 예. 오히려 가면을 쓰니까 예. 뭔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더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왜냐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관객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뭔가 더 편했어요. 만약에 다시 그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다면
혹시 하고 싶은 노래 아니면 추천도 괜찮습니다. 우리 케빈 씨가 어떤 곡을 해주면 좋겠어요? 케빈 뮤지컬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좋아해요 뮤지컬. 네, 좋아해요. 본인도 뮤지컬 곡? 네. 네. 뮤지컬 곡 너무 좋죠. 너무 괜찮아요? 네. 아 그러면 다음에 오면 뮤지컬 곡 예를 들면 뭐 어떤 뮤지컬 특별히 좋아합니까? 저는 레미제라블. 네. 그렇구나. 레미제라블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케빈 씨한테 연락 오면 너무 좋네요. Bonjour. 네. 나중에 또 뮤지컬에서도 우리 케빈 씨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해보고 싶은 분야 있어요? 뭐 더보이즈 활동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케빈 씨는 뭐 뮤지컬, 뭐 레미제라블 연락이 오면 좋겠다. 혹시 제이콥 씨는 뭐 예능이나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운동 관련 뭐 농구나 이런 거 농구나.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보다는 농구 쪽으로. 농구 배구 쪽입니다. 농구 배구 네. 쪽이죠. 농구 배구 쪽. 이번에 주현 씨가 농구 막 열심히 영상에서 하던데. 그 좀 했었어요. 같이. 예. 아 저는 신이 이제 네. 드럼 치는 신이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이 막 반짝이가 막 글리터 날리는 거. 네. 그거 괜찮았어요? 칠 때? 칠 때는 괜찮은데 끝나니까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글리터가 계속. 네, 그래서 그 샤워하면서도 계속 반짝이고. 아, 그랬었군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청량함과 마라맛을 넘나드는 유니크한 그룹 오늘오프가 2017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더보이즈, 제이콥, 현재 케빈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후에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더보이즈 러브게임 혹은 더보이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온앤오프의 컴플릿으로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온앤오프가 이제 곧 컴백이에요. 활동이 겹칩니다. 네. 아 4월 겹치나? 아마 한 2주 거기도 할 것 같아서 한 1주 정도? 아 저희는 아마 2주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만날 수가 없겠네요. 혹시 온앤오프하고 뭐 친분 있는 분 계세요? 저희 뭐 만나면 반갑게 인사는 네. 다 하는 편이고 네네. 그 중에서 근데 또 이제 상윤이 형이랑 네. 제이어스 형? 네네네.이 좀 친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이어스는 춤 선생님이에요. 거기는 선생님해야 돼. 예. 그 나중에 챌린지 같은 거 하면 예. 제이어스가 이제 승준으로 활동하는 거 알죠? 네? 상윤이 잠깐 연락 좀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부터 제이어스 좀 힘들죠. 이게 좀 힘들어. 너무 길어가지고 제이어스 아니 아 나중에 아 제이어스는 춤에 너무 잘하니까 유 씨도 맞아요.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제이콥 씨 나중에 유 씨하고 챌린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면 좋죠. 네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니면 장준 씨하고 친분 있으면 현재 씨. 장준 씨 위통을 벗고 안 돼. 피지컬 배. 아니야. 컨셉으로 저희가 아니요. 그거 안 받아요. 예, 그거 안 해요. 예, 안 돼. 피지컬 100 버전 아니고 그냥 정말 청량 버전으로 자켓 입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친분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챌린지 해 달라고 연락하면 장준 씨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문자 하면? 뭐 공백기 싸움 할래? 약간 이러지 않을까요? 나한테 그걸 시켜? 그럴 수는 있어요. 예. 아마 기분 좋게 해줄 것 같아서 너무 또 착하다 보니까 장준이가. 근데 막 투덜투덜은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부탁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되면 너무 좋고 예. 네.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소녀, 이제는 명실상부한 솔로 가수 윤하의 혜성이 2007년 노래 4위 차지.
2007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생각나죠? 아유. 아, 노래 알아요. 그죠? 이 노래 정말 명곡입니다. 명곡. 예, 많은 분들이 노래 좀 잘하는 분들은 이거 많이 부르고 네. 예, 그런 곡이에요. 윤하, 해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4위 만나볼게요.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머리카락처럼 자라버린 그리움을 있다면 또 볼 수 있다면 저 밤 하늘보다 까만 두 눈을 뉴이스트 W의 있다면이 2017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향기는 진하게 배웠어 그런지 허전함은 내게 배가 되었어 떠나보내고 나서 널 생각해봤자 아유 랩이 뭐 너무 잘 들립니다. 예, 있다면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숙소에 혹은 우리 작업실에 혹은 우리 차 안에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왜 한숨 쉬어요 왜? 아 근데 예. 또 이렇게 잠깐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다 갖춰져 있어요? 또 너무 네, 감사하게 회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오 아니 그 미니 팬미팅 할 때 현재 씨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아. 막 핫팩하고 막 영훈 씨가 뒤에서 패딩으로 막 아, 어, 막 안아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따뜻한 뭔가가 있다면 참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사실 매니저님들 그때 아 현재 씨 뭐 밖에 추우니까 두껍게 입고 가시라. 네, 그랬는데 의상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의상이 너무 시트루야. 네, 또 이제 네. 저는 네. 추위에 강하다고 또 혼자 생각을 해서 봤는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완전 얼굴이 뭐 너무 추워지고 이 두 개 다 여기다 네, 이거 핫팩을 대고. 그래 또 음악 방송 사전 녹화를 못 들어오시는 또 더비들도 계시다니까. 그렇죠, 많죠. 무대 의상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어가지고. 네네네. 뭐 외투를 안 걸쳤었죠. 어, 네. 그래서 너무 그때 추워서 고생했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혹시 있으면 좋겠는 거 뭐? 가끔씩 숙소에는. 예, 숙소에는. 물병? 아 물병 텀블러 아, 그, 얘기하는 거요? 아니요 그냥 그 500ml 아 큰 물병 저희는 이제 정수리가 있는데 네, 정수리요? 정수리 정수리 다 있어요. 아 정수기 정수기가 있는데 가끔씩 저는 예 큰 어, 물병 그냥 그 500. 물병 뭐 입 숨을 뭐 네 개짜리 사서 네, 네, 네. 그냥 제 방에 두고 그렇게 편하게 마시고 싶을 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큰 여러 개의 물병을 네, 내, 네. 내 방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네. 아 평소에 물 많이 먹어요? 아니요, 그래서 어. 귀찮아서 잘 안 마셔서. 아. 근데 있으면 마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있으면 네. 마셔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제이콥 씨 방에다가 물을 좀 몰아서 좀 넣어주세요. 예, 케빈 씨는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필요한 것보다. 우리 숙소 멤버들이 예.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 청소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청소는 누군가는 지금도 괜찮은데 왜 이러는데 누군가는 야 지저분해. 맞아요. 기준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치우는 멤버가 항상 치워요. 네. 그럼 이거 치우는 멤버 누구고 펼치는 어질르는 펼치는 멤버 누굽니까? 일단 저희 둘이랑 주연 에릭이랑 같이 사는데 예. 일단 치우는 사람은 저입니다. 예. 예. 그리고 펼친 사람은 에릭 씨. 누구예요? 또 그렇진 않은데. 네, 주현 씨. 주현. 아, 좀 펼쳐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럼 주현 씨한테 한 마디 남겨 주세요. 예. Hey man. 네. 잘 치우고 다니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현 씨 눈에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케빈 씨 눈에는 지저분한 거지. 근데 진짜 네. 들어오자마자 네. 주현이 방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복도에 이제 다 내면 다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 거기 다 나와 있어. 너무 이제 너부러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짐을 못 줄이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혹시 제이콥 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숙소 그러니까 제일 그럼 깨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짐이 거의 없어. 케빈이 이제 제일 깔끔해요. 뭔가 정리도 잘하고 공간도 잘 쓰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리스펙합니다. 오. 그래 케빈 씨가 뛰어난 멤버일 수 있어요. 현재 씨는 혹시 뭐 짐이라든지 정리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멤버한테 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저희 숙소에는 주연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연 씨 얘기를 좀 해줘요. 왜 이렇게 복도까지 내 짐이 나와 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본인도 그러니까 사실 복도 얘기를 들었는데 좀 부러웠어요. 왜요? 그래도 복도에 놔둘 있어서 저희 복도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놔둬서 네. 제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케빈 와서 좀 청소 좀 해줄래? 너무하네. 알아서 하세요. 너무하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짐이 많으면 버리질 못하고 사기만 하니까 짐이 계속 쌓이잖아요. 아니요. 네. 버릴 거 버리고 보낼 거 보내는데. 보내는데. 네.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은 해요. 그러면? 전혀 못해요. 아.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또 사고? 왜냐면 이게 네. 똑같은 옷 벗어놓으면 가장 눈에 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또 입고 또 입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래 그 밑에 있는 옷은 그 아예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깔려 있어가지고 변색이 됐을 거예요 아마. 곰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유 참.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2000년대 초 소몰이창 2000년대 초 소몰이창법의 대유행을 이끈 네. 2000년대 초 소몰이창법의 대유행을 이끈 발라드의 황태자 태희의 같은 베개가 2007년 노래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행복했던 태희 같은 베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씨 소몰이창법 한번 해주세요. 소몰이창법 소몰이창법 예 제이콥 씨 소몰이창법 약간 이런 느낌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아시는구나. 이런 창법이에요. 맞아요.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예전에 한 15년간 이런 네. 창법으로 노래했었어요. 예, 계속 그 트렌드였어요. 그때는 예, 같은 베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베개를 팡팡 치고 싶을 만큼 요즘 귀여운 멤버 한 명만 꼽아주세요. 요즘 이번 활동 이번 그러니까 활동 귀여워서 베개를 치는 걸 거 아니면 아니 그러면 짜증나서 아, 짜증나서 베개를 치고 예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케빈 내가 왜 왜요 왜 케빈이 케빈 왜요 와우 왜 케빈이라고 하는 거야 케빈 이번 활동하는데 부딪힌 적 있어요 네. 무대에서 네. 네. 아, 그래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케빈한테 케빈아 조금 뭐 빨리 이동 동선 이동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네, 있는데. 저는 연습실에서 그런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그래 버리니까 네. 어쩌란 말이야. 베개를 팡팡 치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 또 이제 무대의 크기마다 또 이제 다르죠. 사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네. 굳이 뽑자면 케빈이었습니다. 케빈 씨 어떻게 이번에 이제 음악 방송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현재 씨 얘기 좀 들어줄 의향이 있어요? 아니면 아 그럼요. 있어요. 네. 더 좋은 무대를 위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씨를 위해서, 현재 씨 위해서. 그럼요. 이동 해주실 거예요. 네네. 제이콥 씨는 왜 케빈으로? 이번 활동 케빈 텐션이 엄청 높거나, yeah. 아예 그냥 없어요. 그냥 업 아닙니다. 그냥 자고 있어요. 네네. 옛날에는 네. 대기실에 잘 안 잤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잘 때는 귀엽고 텐션 높을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군요. 베개를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예전에는 잘 안 잤는데 요즘은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제가 쪽잠을 잘 못 잤었어요. 쪽잠이란 거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막 대기 시간에 막 그림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 보내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봐요. 나이 네. 먹어서 그렇구나. 나이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상현 씨는 어떻게 요즘에 쪽잠 맨날 자고 있어요. 데뷔할 때부터 데뷔할 때부터
쪽잠 그 가장 잘 챙기는 멤버. 네. 아 어떻게 그럼 에릭 씨는 쪽잠 안 자고 안 자요? 에릭은 네. 딱 아직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버틸 때까지 버티고 쭉 한껏 그렇지 네. 그거는 쪽잠이 아니에요. 버틸 때까지 버텨서 한 번에 쭉 자는 거는 쪽잠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그럼 아직 에릭 씨는 괜찮고 아 그럼 이게 나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우리 태희 씨 하면은 사실은 먹장, 예, 대식가로 유명합니다. 맞아. 더보이즈는 어떻게 현재 씨가 지금까지 1등인가요? 어때요? 제가 사실 1등이고. 네. 어 아직까지도? 네. 왜냐면 중학년. 중학년은 어 어때요? 맛있게 먹는 거 1등. 어, 네. 마, 양으로는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나다 양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안 배고파도 약간 먹어 그게 있어요 그런, 대단하네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과식 아니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도 안 고픈데 먹을 아, 먹어야 있어? 돼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인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안 배고픈데도 나 먹고 자야겠다 약간 네.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으면 이제 또 살 찌고 그래서 못 먹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그 유지를 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막 엄청 많이 붓고 예. 살이 찌는데 예, 예전보다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요새는 조금 조절을 하다가 예. 또 어제 밤에 라면이랑 돈가스를 와, 그 엄청 얼굴이 부을 텐데 오늘 많이 안 붓네요. 많이 부었습니다. 많이 부은 거예요 지금? 네. 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라면 몇 개 먹었어요 밤에? 지금 밤에 활동 긴데 그, 라면 두 개? 아니요 하나요. 아 그, 다행이네요. 이치란이라는 네. 어, 라면. 아, 네. 라면을 맛있게 먹고. 그 라면 한 개 먹으면은 밥도 말아요? 전 안 말아요. 오, 그럼 또 그렇게 뭐, 예, 그 정도는 괜찮네요. 네. 안 말고, 예. 그 현재까지 대직자는 나다, 예, 우리 현재 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잘 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소년들 라이벌은 오직 우리 자신뿐 컴백할 때마다 자체 기록을 갱신하는 전원 센터 아이돌 앞으로 함께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독보적 그룹 더보이즈가 2017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있긴 하네요 아 그럼요 있어야죠 넥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뮤직비디오 우리 뭐 드럼 치는 얘기 짧게 했었고 그쵸? 네. 우는 연기 우리 현재 씨 잠깐 얘기했었고 네. 그 네. 캔버스에서 네. 그죠 케빈 씨 이거 붓는 거 네. 그거 한 번에 갔어요? 아니요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진짜 학교에서 촬영을 네. 하는데 네. 또 튀기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벽은 잘 가려서 네. 마음껏 뿌려도 되는데 천장만 피해라 네. 해가지고 엄청 그럼, 조심스럽게 그러면 테크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네. 하지만 카메라에는 네. 약간 자유롭게 보이게 네. 아, 그랬습니다 그 NG 몇 번 정도 났어요? 사실 페인트가 네. 이제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번 갔었나? 왜냐면 네. 그런 촬영은 사실 NG 나면은 뭐 다시 정리하고 막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그림 마무리는 케빈 씨가 다 한 거예요? 처음에 붓고 나중에 보면 또 그 완성된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이제 페인트를 뿌리고 그 위에 꾸미는 장면을 그 후에 찍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같이 다른 멤버들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현재 씨 얼굴도 나오는데 막 신났던데 거기서 그 여러 명 얼굴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현재 씨 그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왜냐면 또 붓을 지어주면 또 멤버들이 네. 이렇게 또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애기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 네. 아까 뭐 선배님 말씀하신 거는 그림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거는 뭐 준비가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림? 네. 컨버스에. 케빈이 그린 게 아니잖아. 마무리. 아. 그림은 원래 그려져 있었어요? 아 원래 있던 걸 그냥. 그러고 부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요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유, 기억도 큰일 났네. 케빈 씨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 학교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뭐 제일 좀 재밌었다거나 신기했던 거 있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뭐 던지고 막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멤버 11명이 다 같이 모여서 강당에서 네. 그
박터트리기. 네.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찍었을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케빈 씨는 혹시 알았어요? 그 뭔지? 네.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걸 알거든요. 저는 교회가 캐나다에서 한인타운이 네네. 있어가지고 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이콥 씨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 보면? 저 뭐야? 아, 뭔가 설명은 들어가지고 예. 아, 재밌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장면 제가 봤을 때 영상에서 가방을 다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 네. 씬은 촬영 금방 한 번에 한 건가요?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가방 던지는. 네. 네. 누구 때문에 NG가 났습니까? NG보다 네. 혹시 몰라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오히려 박 터트리기 하면서 NG가 계속 났었어요. 거기는 왜요? 왜 NG 나요? 왜냐면 원래 보통 박이 네. 여러 번 맞춰야 터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촬영했던 박은 한 번만 맞춰도 바로 터지는. 그래서 안 맞춰야 됐어요. 그러니까 던지면서 안 맞추는. 그게 비하인드네요. 네. 그럼 일부러 잘못 던지는. 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연기가 네. 더 힘든데 사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오히려. 막 멤버 맞추고 박 안 맞추고 멤버 맞추고 그리고 네. 타이밍 되면. 네. 내가 깨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임했던 것 같아서 네네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 네. 재밌었군요. 여러분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미니 팬미팅에서 우리 선우주연 씨가 또 댄스 챌린지 했었잖아요. 네. 동기동. 예. 네. 그때 우리 현재 씨 왜 터졌어요? 갑자기 제 영상 보는데 그 보면서 터졌더라고요. 현재 씨가. 그러면서 또 약간씩 또 따라하던데. 예. 아유 그냥 그런 민망했어요? 네 민망했어요. 괜히 내가 하는 예. 것도 아니지만 예. 뭔가 전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그냥 좋았어요. 예. 멤버들이 앞에서 예. 더비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 모습이 네네. 그냥 좋아가지고 터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현재 씨도 그냥 그래도 해주지 왜 그 우리가 영상 다 보고 있는데 현재 씨도 왜 그냥 하다 말았어요? 그래도 그걸 잘할 수 있는 멤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 방해될까봐? 네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하면은 네. 그 그림을 망칠까봐 옆에서 리액션 크게 해줬습니다. 아, 웃음으로. 네. 아 그냥 자신감 있게 해주셨어도 괜찮았는데. 네. 자신감이 없어요.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자신감 예 뿜뿜 해야 되는데 이번 활동할 때 예, 파이팅 해야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2007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희망찬 가사와 발차기 안무가 인상적이었던 레전드 데뷔곡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2007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2위 만나볼게요.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가요계 9년차 아이돌이 새로운 이름으로 데뷔했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돌 하이라이트가 2017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흐르고 있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7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가질 수가 없어도 내 머릿속에서라도 만질 수가 없어도 그저 헛된 꿈이라도 올해 데뷔 20주년에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팬이 2007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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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화제성으로 괴물 신인이라고 불렸던 워너원이 2017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자 뷰티풀 들으면서 우리 뷰티풀한 세 분과는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세 분
아까 노잼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오늘 저 너무 재밌었는데 어땠어요? 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괜찮았어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케빈 씨 어땠어요? 전 이런 컨셉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 노래와 요즘 노래와 네.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갑니다. 노래 들으니까 생각이 나죠? 네. 네.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나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말 못한 거. 그것보다 그냥 선배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왜요 왜요?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저희가 처음에 노잼 조합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고 더 잘 웃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셔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세 분 노잼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그럼 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세 분 꼭 같이 와주시고 챌린지도 좀 해주시고. 네, 예. 아니 현재 케빈이 챌린지 했고 또 네. 다른 조합으로도 예 제이콥 케빈도 좀 해주시고. 네. 네 아마 다른 멤버들도 다 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많이 공개해 주시고요. 네. 끝으로는 이제 카메라 보고 더비 따랑해요 하고 귀엽게 마무리 할 텐데 우리 따랑해요 네. 할 때는 이거 고양이 한테 배우셨죠 우리 주현 씨. 네. 주현 씨한테 이거 배우셨죠 이거. 기자님한테도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네. 자 이제. 더비 따랑해요 제일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더비 따랑해요 더보이즈 따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